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엔지니어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부분 잠깐 볼까요? 포트폴리오 부분을 잠깐 보면은 이것도 좀 최대한 제가 크리티컬하게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물론 이건 다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정반대편에서 저제 스스로가 뒤집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거면 길거리, 코골면 코골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디에 걸어서 가장 이쁜지를 찾아보자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은 전체적인 임프레션은 제가 봤던 그 MDES 애플리케이션 혹은 다른 음악 애플리케이션에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해주셨었어요. 네. 너무 잘해주신 것 같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여기 영어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알까요? 너무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미지 배열도 네, 너무 클리어하게 딱딱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폰트 이거 몇이에요? 12인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GSD가 그 15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본다고 그때 당시 그랬었거든요. 그 들어가 봐, 몇 네. 살? 몇 인치 어떻게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글자가 읽혀야 돼요. 아, 글자 읽으세요? 읽겠죠, 당연히. 빨리 봐가지고 그냥 텍스트 말고 이미지로 읽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돌겠죠. 그 이터레이션도 돌겠죠. 빠르게 트럭트럭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그 스크린으로 본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흥미가 있으면 어떤 서브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볼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레이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게, 아니 만약에 친구가 막 이렇게 뭐 PhD라든지 정말 어떤 검증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의 어떤 뭔가를 할 경우에는 그게 굳이 뭐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특히 에마크2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어차피 프로젝트 네. 나열해줘야 내가 했던 것들. 그러면 그 많은 프로젝트들 다 일일이 넣으면 페이지를 안 넣는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뭐 줄여서 넣는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대화가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폰트가 너무 작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다들 노안이 오셨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크기를 좀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드리고 책 쓰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역시 우리 학교 출신답게 뭐 잘하셨습니다 역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냥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좀더 이렇게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엑스트라 액티비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결국 지원한 게 리서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사이아크를 지원하던 뭐 버클리를 지원하던 거기 쓰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리서치를 하게 되거든요. 디자인 리서치를 하겠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리서치를 할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레즈메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3D 쪽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쪽도 그렇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쪽도 그렇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레쥬메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포트할 수 있는 뭔가 머티리얼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지금 이 앞에 프로젝트들이 지금 하나 둘 GSD 미니멈 몇 장인가요? 총 30장이면은 어쨌든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여덟 개 9개, 9장이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많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뿌려도 돼요. 하나의 딥하게 보여주는 거지, 서브 프로세스를. 디벨롭하는 걸 딥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질 것 같으면 친구 하는 리서치랑 이건 연결 많이 있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 내가 지금 에마크2 지원할 거면은 이런 거 필요하죠. 중요하지. 네, 왜냐면은 디자인 리서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만큼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니까. 근데 다른 관점에서 내가 다른 리서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얼만큼 릴레이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춘 부분을 긁어줘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졸업을 한 다음에 10년 뒤에 애플리케이션을 넣었거든요. 대학교를, 대학원을. 네? 근데 제가 파일을 다 뒤져가지고 제가 졸업했을 때 파일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만졌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미 네. 내가 10년 전에 배첼로 학교 다닐 때 했던 거를 파일을 열어서 다시 리바이즈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맞춰갖고 다시 재배치했다고. 버릴 거 버리고 넣고 넣고 모자란 부분은 좀 만들기도 했어요. 약간 매스 스터디 같은 경우 너무 없어 매스 스터디 부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매스 스터디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몇컷 찍어서 넣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프로젝트가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지금 10페이지잖아. 3분의 1을 차지했단 말이야.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따로 늘게 없으면 이렇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MDES 테크놀로지 리서치를 넣을 거야.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큼 인볼브가 되고 그거를 명확하게 웅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떻게든 이제 또 다양한 각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레이어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패브리케이션이 딱 들어왔는데 이건 그냥 다른 거나요? 그냥 아예? 이 프로젝트가 너무 많으면은 하이어라키를 그냥 더 강하게 집어넣으세요. 더 짜그맣게 들어가 이런 것들. 봐봐, 강하게 빡 보여주고 그 다음에 되게 댄스하게 다이어그램 같은 거 쫙 뿌려가지고 그냥 아이디어 전달해주고 페이지가 모자랄 경우에는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궁금해할 거야. 아, 그 이제 근데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더 친구가 하는 리서치 부분은 좀 더 많이 응변하죠. 제가 MDES 친구들 몇몇을 봐줬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물론 실무 경험이 없는 친구도 있었지만 실무 경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서 물론 프로젝트를 그냥 리터럴리 쭉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딱 그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것들은 빠르게 설명할 그 부분만 강하게 딱 들어가 주는 거지. 거기에 포커스를 무게중심을 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서피스 부분, 파사드 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떤 랭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면 이것도 대신 만들어 보는 거야. 아, 약간 그런 랭귀지로 예를 들면. 그래서 차라리 이런 프로세스들은 한 대로 묶어버리고 이거 되게 아카데믹하잖아요. 되게 정말 그 배첼로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리즈닝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특정 레벨에서는 줄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딱 2분의 1로 빡 줄여버리고 차라리 이 부분을 더 포커스를 해가지고 더 리서치랑 릴레이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SOP에서 쓰는 거지. 그때 내가 했던 그런 프로젝트 중에서 뭐 이런 거에서 이런 프로블럼들이 있었고 이 프로블럼들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풀어냈고 동시에 이게 에너지 이피션하다 아니면 무슨 뭐 머티리얼 이피션하다 어떤 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리졸트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한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기보다도 디자인 자체가 어떤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학부 차원에서는 막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뭐 이렇게 저는 그 프랑스에서 글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어서 저희는 막 빌레지 막 프린트 준 거 막 읽어오라고 그러고 막 되게 철학적으로 했거든요. 물론 그런 게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리서치라든지 특별히 미국에서의 어떤 다 그런 건 아닌데 교수들마다 다 다른데 근데 저도 약간 이거 약간 사족인데 미국에서 스튜디오 딱 들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되게 철학적으로 막 보고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난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것만 건축인 줄 알았어 나요. 근데 미국 오니까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가는 거고 또 다른 분야도 되게 많아요. 되게 이코노미컬하고 흔히 한국의 사람들이 그런 식의 건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건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는 프로블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이렇게 건축이라는 게 막 아트 피스를 만들고 막 되게 철학적인 사유를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만이 건축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 와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 학부 다닐 때. 그리고 이제 학교 회사 들어가서도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프로블럼, 그다음에 솔루션, 그다음에 친구의 패션을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난 이거에 대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 거다. 이거에 대한 인트레스트가 왜 나왔냐? 이런 프로젝트 했을 때 이런 프로블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런 리졸트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statistically 어떤 경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뭐 mass production 하기 편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건축에 산재한 문제들이 많거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그라는 거는 뭐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이건 거짓말이고 한 부분을 딱 잡고 늘어지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의 컬러를 나의 유니크니스 내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쟤보다 이거 좀 더 잘해요. 저 이것도 좀 해봤어요. 저것도 좀 해봤어요. 야, 자꾸 막 이렇게 well around 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이거 한 놈만 판 놈이에요. 약간 요거. 그게 먹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이건 다 과정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네가 하고자 싶은 게 뭔데 이거에 대한 클리어한 퀘스천을 줘야 돼요. 이거를 쿡 찔렀을 때 이거는 학교 어드미션과 상관없이 한국에 취직을 하든 해외에 취직을 하든 그걸 쿡 찔렀을 때 친구가 최소한 5분 10분 동안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영어로든 한국어든. 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야. 그랬더니 이거 중요하고 이런 플랜은 있고 난 이거에 내 인생을 걸 거야. 이게 내 리서치 토픽이야. 라이프롱 리서치 토픽이야. 이렇게 응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과정들이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실무에 가서도 이것들 쉐이핑 하는 거고 이걸 준비하는 게 유학 과정이고 이걸 준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정이라는 거야. 유학 준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한 명의 어떤 디자이너로서 인더스트리의 한 명으로서 그런 생각들을 가져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왜냐면 바인딩이 너무 잘 되고 사실 이것도 이거지만 여기에서 좀 특정 부분들 디테일이라든지 친구들이 저는 패브리케이션 쪽에 스페셜라이즈가 많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걸 함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야. 문제가 없는 프로블럼은 없어요. 예. 제가 예전에 버클리 있을 때 우리 교수님 했던 얘기는 심플 프로블럼은 없어요. 한 번은 그랬어. 이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딱 오더니. 아, 과연 간단할까? 하면서 막 풀어 헤치는데 심플한 문제는 없어요. 이게 더 돋보이려면 지금 이 패브리케이션 된이 사진에서 친구는 해봤으니까 알거 아니야. 되게 오버커밍, 되게, 그러니까 반드시 풀려야 되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이렇게 좀 나만의 되게 노벨한 어프로치 썼다는 부분들을 좀 웅변해주는 게 좋아요. 왜? 이거를 리뷰해주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비슷한 문제를 겪었네라면 안다고. 그만 이해되죠? 원래 이거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미국 와서 이렇게 뭐 취직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딱 보면은 이런 거 보면 공통적인 질문들이 다 나와요. 야, 이거 어떻게 했어? 저도 딱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딱 알고리즘이라든지 디자인 딱 보면은 프로세스를 쭉 오면 다 나머지 것들은 오케이 다 프리딕트블 오케이 다 알아. 근데 갑자기 어느 한 부분에서 논리가 뻥 뛰거든요. 그러면 거기 딱 찍고 물어봐.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얘가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겪었던 문제들, 내가 풀었던 솔루션들과 비슷하게 매치되거나 어쨌든 그게 맥센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걔는 진짜 찐인 거지 찐.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 못하면 얘 프로젝트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난 남의 거 갖고 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거들었을 뿐. 예. 그런 프로젝트는 오래 못 갑니다. 다 알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수들만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 딱 명시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좀더 뭐랄까요?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아웃풋만 딱딱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이런 어떤 예를 들면은 이게 특정 테크니스랑 특정 앵글까지는 안될 수도 있어.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런 부분 이런 프라블럼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당연한 이런 심플한 그 오브제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예전에 그 마틴이랑 호세랑 같이 일했을 때도 그 되게 심플한 그 패브릭 그 세라믹 그 툴팟인데도 그냥 대기죄라고 하잖아요. 거기 문제가 생겨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럼 그걸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이건 또 되고 약간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면서 거기서 뭔가 튜닝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들을 딱 보여주는 순간 딱 봤을 때아 해본 사람들은 그거 이거 어떻게 했어? 다 물어본다. 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 문제가 있었었으니까 그렇지. 잘했네. 약간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미 통한 거야. 텔레파시가. 네, 그럼 그런 애들이랑 좀 친해지고 또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도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대충 포트폴리오 리뷰할 때 저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 보거나 아니면 혹은 회사에서 인터뷰 볼때 그런 관점을 딱 물어보면은 그냥 흐지부지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일단은 믿지 않죠. 이 친구가 이 프로젝트를 했긴 했지만 적어도 크리티컬 프로블럼까지는 당도하지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해주면 좀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딱 진짜 에마크2까지는 아니고 에마크1 정도 수준의 어떤 디자인 적을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이런 것도 내가 또 하나 설명해 줄게. 지금 이런 디자인들이 이렇게 쭉 발전이 됐다고. 그리고 친구만의 앞페이지를 보게 되면 분명히 내가 이 프로젝트 인트로덕션 할때 어떤 프로블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뭐 지금 뭐 파퓰레이션도 얘기하고 인더스트리얼 디벨롭먼트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여기서 어떤 제가 얘기하는 프로블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강조점인가 혹은 내가 재료로 디자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쭉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앞에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다? 다 내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나의 아이디어인 거야. 내 생각. 예. 이 내 생각을 쭉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실무를 하고 뭘 하면 이렇게 실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리서치를 깊게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들을 좀 더 가질 수, 어떤 레이어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냐면, 그래서 이게 현재 어떤 산업에 어떤 데디케이션이 있냐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였다든가, 패브리케이션 프로블럼을 풀었다든가, 아니면 공간의 뭐 효율성을 몇 퍼센트 더 높였다든가,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내 디자인과 내 생각들을 어떤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프루브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작다주의 형식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방식도 있고, 예. 뭐 저는 이제 약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고, 오래 일을 하고 해서 어떤, 이제, 그리고 전 학교 다닐 때 사실 그런 기관은 기관, 코걸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지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저도 프로세스 드리븐을 했었거든요. 제 리포트 때 작업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도 여기서 좀 더 적으면 이걸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피션시가 있어야 된다.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이런 레이어가 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프로젝트가 끝난 건데 지금 이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뭐 엘레멘트들을 쭉 이야기해주는, 결국 이것도 친구가 그냥 만들어낸 어떤 요소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를 벌어주라는 거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발전돼. 프로젝트가 한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랭귀지가 다른 프로젝트에 왔을 때도 또 이볼브하고 계속 발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의 어떤 한 스탠다드를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스탠다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내 리서치 타픽을 갖고서 평생으로 쭉 계속 파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못 건드려요. 왜? 타이틀로 끝내는 게 아니거든. 생각의 시간과 깊이와 그 고뇌, 그 생각의 그 어떤 그 고름들을 짜가지고서 한 픽셀 한 픽셀 채워넣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찾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뭐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데이터 드리븐 어떤 그런 리서치, 디자인 프로세스 리서치 뭐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해요. 데이터에 대한 도구도 필요하고, 코딩에 대한 도구도 필요하고, 되게 리즈닝도, 뭐 귀납적 리즈닝도 해야 되고, 연역적 리즈닝도 해야 되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건축은 디자인의 3차원이기 때문에 3D멘션을 한 언더스탠딩도 되게 필요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섹션별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냥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그냥 자주 쓰는 프레젠테이션 제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뭐 렉처 할 때라든지 워크숍 할 때 쓰는 이제 저건데, 그냥 이런 예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렉처를 할 때 데이터랑 디자인과의 어떤 그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게 제 포트폴리오에, 사실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때 사례조사식으로 해가지고 남들이 했던 얘기들을 계속 리핏하는 거는 저는 별로인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내 스토리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 관심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 작업만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스케일, 여러 가지 스케일의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들을 프로세스하기 위해서는 항상 방법론이 필요하고, 이 방법론들이 모이면 결국엔 디자인 프로세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틀인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스케일들이 있다니까, 얼반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얼반 데이터도 사실은 그 이제 되게 디터미스틱한 데이터가 있고 되게 서카스틱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정론적 데이터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어떤 누가 봐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 1000명이 디자인을 하거나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컨벌지 되는 문제들. 예, 되게 다이버지 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공간이 있으면 되게 다양한 디자인 안들이 나온다. 이거는 컨벌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버지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벌어지는 거지. 그런 프로블럼들이 있는 게 있고요. 얼반 데이터에 또 반대의 프로블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툴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랜드스케이프도 데이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오메트리죠.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하나의 토픽 갖고 다양한 각도로 계속 찍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뭐 인바이러먼트 시뮬레이션이나 이것도 데이터거든요. 이거 데이터 관점으로 보면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뒤로 쭉 가보게 되면은 뭐 이미지나 데이터 인터랙션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저는 약간 오프 토픽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쓰임을 갖고 작업을 다양한 스킬을 살 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저는 엑시비션 같은 것도 하고 했었고 그 관련돼서, 그리고 저는 뭐 교육 자료들, 저는 제가 이런 교육 자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친구랑 찍어서 올려서 공유하는 것도 제 포트폴리오거든요. 내 생각들 나누는 포트폴리오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딱 하나예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데이터들 어떻게 쓸 것이고 이 데이터들을 프로세스하는 과정이거든요. 디자인도 똑같아. 네. 거기에 필요한 어떤 뭐 머신러닝이 됐던 아니면 뭐 옵티마이제이션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건 하나 다 도구들인 거야.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응변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교육도 사실은 제 포트폴리오거든요. 아, 똑같은 얘기를 갖고 좀 다양한 모습을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 부분만 쭉 나와 있어서, 근데 이게 뭐 kind of make sense 해요. 왜냐면 학부생 이제 졸업하고 실무가 없으시니까 좋아요.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다른 비디오도 만들어놨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 아는 선배인데 그분 콜롬비아 나오셨는데 그 엑시비션 갔던 티켓을 다 모아놨어. 한 페이지에. 네, 엑시비션 티켓 다 있어요. 딱 보면은 되게 바운더리가 쳐져요. 어떤 쪽에 관심사가 있는지. 이것도 포트폴리오입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그 형이 했던 그 콜롬비아에서 했던 작업이랑도 코릴레이트 하고요. 네. 우리 친구 만약에 패브리케이션 같은 거 했다고 친다면은 뭐 그거에 대한 뭐 모르겠어요. 그냥 막 던지면은 그냥 패브리케이션 망친 것들만 다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 예. 네. 내가 실패한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서 다 페일류만 다 올리는 거죠. 막 마지막 페이지. 근데 그게 많아. 엄청 많아. 예를 들면 진짜 한 여기 다섯 꼴라주 되어 있는 것처럼 한 픽셀 정도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막 붙여져 있는 거. 아, 실패한 것들 내가. 네? 그것도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가 뭐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했던 작업들은. 실패도 작업이에요. 네? 왜 성공한 것만 올리려고 그래?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포트폴리오 쭉 봤을 때 이게 딱 너무 경직되어 있게 딱 건축만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100점입니다. 100점인데 전 다시 이야기하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색깔을 어떻게 유니크하게 만들 것인가, 남들과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에 포커스를 하는 거야. 당연히 잘했죠. 그리고 잘해 나갈 거고 잘한 것만 늘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의 어떤 승부를 보겠지. 잘하는 사람들끼리의 승부. 그만큼 파서빌리티가 높진 않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쟤보다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해요 보다도 내가 쟤보다 이렇게 달라요. 내가 이렇게 달라요. 난 이런 것도 했어요. 나 이것도 가능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건 또 약간 사족이긴 한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고 막 실무 경력을 쌓고 이럴 때 저를 제 인생에서 딱 그분이 처음이셨어요. 내가 너 해외 나가봐라. 유학 가봐라. 해외 취직 가봐라. 너 같은 놈이 가면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한테 이렇게 인클리지를 해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주변에 뭐 가족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가면서 PC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 회사들 작업이랑 학교들 막 그런 졸업한 사람들 작업 딱 봤을 때 내가 얘보다 이거 잘했을 것 같은데, 물론 더 다른 레이어들이 있겠지. 근데 내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이 하나 부분에선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20대 중반 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전 영어도 되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26살 때 그 She am a boy가 왜 틀렸는지 몰랐어. 난 저는 영어를 담을 쌌어요. 담을 쌌고 중고등학교도 영어 공부 안 했고 대학교 와서도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뭐였냐면은
무슨 영어 수업 하나 수료하면은 그것도 시 받아가지고 간신히 졸업을 했어. 난 평생 내가 영어 안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점수가 안 나오고 학교가 떨어지고 이럴 때마다 내가 포기를 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적어도 내가 내 실력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 난이 부분 정말 잘할 수 있거든. 왔다 갔다 붙여놔도, 전 세계 누구나 갖다 붙여놔도 난잘 자신 있거든. 진짜로. 그때 당시 패기도 되게 좋았고. 그땐 진짜 자갈로 밥해 먹을 정도의 어떤 패기가 있었습니다. 20대 때는. 영어 때문에 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실력 때문에, 잠시만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이거를 기법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이런, 만약 너 실력이 안 되다 못해. 너 이거, 네가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리얼리티는 이래. 그래서 그걸 내가 억셉트했으면은 그 수준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거에서 그냥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다른 곁가지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약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안한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정말 우등하다면 쟤보다 이거 잘해, 이거 잘해, 이거 잘해서 뽑힐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전략을 바꿔야 돼. 우등하지 못한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난뭐 했냐면은 난 쟤랑 이렇게 달라요. 난 쟤랑 이렇게 달라요. 나 이것도 할수 있어. 이것도 할수 있어. 그거 하나만은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없이 MIT 리서치 펠로우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게 날 대변해, 내 실력을.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버클리 갈 때도 장학금 많이 받고 가고, 저는 인터뷰 볼때그 저희 저 뽑았던 교수님이 MIT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의 인터뷰에 거의 한 50%는 학교 얘기하고 교수님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키포인트는 뭐냐? 그걸 항상 머릿속에 상기해두고 지금 이 유학 준비를 하고 이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는 거는 그냥 그날의 과정이야. 이거는 친구가 디자이너로서 인생을 점철해 나갈 때 계속 갖고 있는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포트폴리오다. 우리는 그래서 한번 계속 찾아보자. 뭔가를 빡빡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세요? 그 추천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교수님 최근한 때 여쭤봤는데 두 분께서 저한테 초안을 쓰라고 하셨거든요. 그 어떤 전략으로 조금 한 분은 이제 제 졸업설계 담당하셨던 교수님이고 저랑 같이 패브리케이션 작업하셨던 교수님인데 바쁘셔서 저보고 초안을 써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쓰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여기 보면 제가 이 링크 드렸죠. 여기 질러서 여기 거기서 해서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추천서라고 쳐보세요. 추천서 그냥 추천서 여기 보면은 추천서도 계속 나오죠. 여기 옆에 보면 노란색으로 다 이제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여기서 이거 클릭하면은 들어가요. 그쪽 비디오로 바로 점프해가지고. 네, 여기 12분.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그 어드미션 커미티 입장에서 추천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것 또한 되게 명확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레지메로 딱딱딱딱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설명해줬어.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비주얼 랭귀지로 어나더 그 블럭을 만들어줬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이것도 좀더 시주가 날 줄로 어떤 글이라는 어떤 매개체로 쭉 이거 설명을 해줬어. 그 다음에 내가 왜 추천서를 부탁한다는 거는 그냥 뭐 랜덤 피플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랑 관련 인사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probably 같이 일했던 사람들, 같이 학습하고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친구가 아까 졸업 작품 했을 때 교수님이 추천서 써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친다면 그분이 했던 프로젝트랑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맥도날드에서 몇년 일해서 아주 맥도날드 그 점장한테 이제 추천서를 받아온 거지. 그런 것도 되게 스트롱하거든요. 그렇잖아. 예. 왜냐면 그몇년 동안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의 컨텐츠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게 일단 백그라운드고요. 예. 그리고 추천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추천서, 저도 얼마 전에 또뭐 같은 낼게 있어서 냈거든요, 어디다가. 비자 관련돼가지고.
거기서도 보면은 항상 나와야 되는 게 내가 얘를 어떻게 알았고, 일단 내가 누군지 설명했지. 나는 뭐 어디 누구고, 나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고,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어디 학교에서 무슨 디그리를 받고, 그렇다 이걸 리터럴리 쓰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나도 내가 유러피언 교수님들은 직접 써서 주세요. 근데 미국 스타일 사람들은 써갖고 오래. 근데 원래대로는 직접 써주는 게 맞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메일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많은 추천서들을 제가 받았고, 저도 써주고, 또 뭐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것도 내가 봤을 경우에 대부분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학교를 지원할 경우에 A 졸업하시는 분한테 이제 추천서를 받게 되면은 아마 그런 분들은 되게 전략적으로 명시해요. 난몇 년도 니네 학교 졸업했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고 뭐 했고 해서 나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친구의 릴레이션십 크게 해주겠지. 뭐 내가 이 친구를 몇년몇 학기를 가르쳤고 뭐 했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해줘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아카데믹에서 티칭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10% 안에 들어온다, 뭐1%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써주는 분들 계세요. 어쨌든 간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친구 SOP 쓰듯이 써갖고 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예, 그냥 써서 가시나, 아마도 교수님들이 아마 잘 하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걸, 말 그대로 내가 이 친구를 대리 웅변해 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랑 에세이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나쁜 얘기 안 하겠죠. 좋은 얘기 해주겠지, 당연히.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프로젝트 했을 경우에 이런 데디케이션이 있었고, 이 친구가 확실하게 잘한다, 개런티한다, 뭐 개런티한 단어 쓰진 않겠지만 그런 어감으로 이제 적을 하겠지. 예.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이런 경우 있어요. 짧게 써주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자기 해보니까 강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교수님은 되게 길게 써주시는 분들 계세요. 되게 자세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 MIT 리서치 랩에 있을 때 했던 SOP가 하나, 추천서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하버드는 다 그냥 써뒀던 것 같아요. 근데 MIT 교수님이 좀 바빠가지고 나한테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썼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고 어떤 관계가 있고 얘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여기 일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 롤은 이거였고, 얘는 되게 엑설런시하게 했고, 문제도 잘 오버컴 했고, 되게 노벨하게 지치지 않게, 뻔한 얘기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너네 학교 갔을 경우에는 이 부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너네 중요한 에셋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해주고, 되게 스탠다드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랑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있죠. 제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 쓴 것도 있어요. 내가 내 경험에 미뤄봤을 때, 내가 하버드 GST에서 학생 때내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런 학생들이 너네 학교 가면 진짜 잘한다, 이렇게 써주신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글이야. 어떤 식으로 친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랑 레지메랑 포트폴리오 레지메 그다음에 SOP 세 개를 지원 사격 해주는 거야. 교수라는 어떤 그 혹은 제3자 어떤 뭐 회사 매니저면 회사 매니저라는 입장에서 얘 진짜 잘해. 그리고 내 말에 신빙성 있다면 나도 그 학교 나왔고 나도 지금 이 위치에 있어. 그래서 내가 개런티 할수 있어. 이게 추천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좀 다르게 또좀 보면은, 추천서라는 개념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추천서가 되게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다닐 때 추천서 발대에서 좀 많이 받았나. 물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라도 계속 받아냈어요. 그래서 전 추천서가 좀 많이 쌓아놨거든요. 학교 다닐 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거나 뭐할때 그냥 보내요, 다. 나 이런 사람이 다 개런티 하고 있어. 보내요, 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뭐 시기가 딱 데드라인이 와서 하는 건 바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걸 받아놓으면 이게 다 재산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CCTV도 많고 범죄 저지르면 도망을 못 가잖아. 3면이 받았는데 수용차서 어떻게 갈 거야? 중국까지? 못 가잖아.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 막 예전에 FBI 막 영화 나오고 막 그런 스캔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미국 시민들을 브레인워시 시킨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일 잘해라는 거. 왜? 일을 못하니까. 왜? 한국은 검거율이 90%라고 치면 미국은 검거율이 10%도 안 된대. 물론 이제 스태티스틱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막말로 사람을 죽인 다음에 저기 사막에 묻어버리면 못 찾아. CCTV가 있으면 뭐가 있어. 여기 프라이버시 강조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집에 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주도 다 다르고. 그리고 막 어디 숨은 모르고. 미국이 다왜총 들고 있냐면은 미국 멘탈리티가 뭐냐면은 경찰이 큰 땅을 다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니네 스스로 지켜야 돼. 이렇게는 이제 총이 장려가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보면. 전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가 그러하다고, 팩트가. 그런 것처럼 이런 모던 사회에서는 추천서가 그런 역할을 해요. 정말 랜덤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 복잡 미묘함이 통하진다고. 좋은 애, 착한 애. 얘는 얘기 발라. 얘는 잘해. 이런 게딱 스탠다드가 있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네. 그 미국 생활 저도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어떤 의미로 보면 좋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미국의 첫 직장이 MIT였거든요. 거기서 개런티 해준 게 되게 컸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추천서 혹은 거기 내 레주메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내가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게 증명이 됨으로써 되게 많은 부분들이 쉽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더 해드리면은 회사 같은 거 들어가면 백그라운드 체크라는 걸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얘가 범죄가 있는지 혹은 얘가 어디 학교 졸업했다가 어떤 학점이 있다는데 이게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체크해요. 그래서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백그라운드 체크 다 통과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뒤가 구린 게 없는 거 어떤 의미로 보면 검증이 된 거야.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도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체크, 그다음에 리터럴, 레퍼런스 이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학교 들어가니까 몇 명한테 받아다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친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인터내셔널한 소사이어티에서 살 경우에는 추천서라는 게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두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친구 누군지 몰라요. 한 번도 본적 없잖아. 지금 처음 봤잖아.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아, 학교 후배.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챙기고 친구도 나를 믿고 따로 미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커요. 저도 이게 미국 뉴욕이라든지 LA 지금 보스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가도 회사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야, 쟤뭐 어디 학교 나왔대 출신 선물 갔잖아 서로 챙겨줘 진짜 그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 내가 일원이 되는 거고 그거를 증명하는 거가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친구도 친구 당장 그렇잖아 친구가 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레퍼런스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저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학교밖에 못 받고 그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칙이나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레퍼런스는 단순히 이제 뭐 어디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필 아웃 타야 되는 그런 원 오브 더 머티리얼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보고 있고 또그 관점에 맞춰서 이제 쓰면 되겠죠. 그런 대신에 그래서 대충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 해가지고 첫 번째 다리는 그 이제 내가 누구고 어떻게 알았고 이런 팩트들 나열해주고 두 번째는 같이 지냈던 시간들 중에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해 대신 응변해주고 싶은 것들 이 친구 네버 기브업이야 머신이야 머신 그 말은 즉슨 되게 열정적으로 뭔가 한다는 거는 딱 개런티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이 친구 되게 스마트해 내가 보내준 친구 진짜 스마트해 이게 그냥 입 빠른 소리가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랑 연결돼가지고 진짜 이 친구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되겠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조합이 된다 그거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 근데 추천서를 어떻게 미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로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여자로 교수님께서 쳐주셔서 미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대학교 지원할 때는 친구가 그걸 못본 걸로 사인을 해야 될 거야. 체크를 해야 될 거야. 아니, 지금 질문, 어차피 이거 좀 자를 거니까 뭐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먼저 다시 리피트 해주면은, 내가 추천서를 볼수 있냐, 종이로 받을 수 있냐, 지금 이 퀘스천인 거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예를 들면, GSD 같은 경우는,
그 웹사이트가 있을 거고 이메일이 발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체크를 하게 될 거야. 내가 이 레퍼런스를 안 봤다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게 프로세스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다음에 받을 수 있겠냐. 줄수 있으면 줘라.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저는 무조건 다저 카피로 받아냈어요. 저는. 그래서 저가 시드니 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 미국 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회사도 얼마 전에 한명 그냥 나갔는데 한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나 회사를 나간다고.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추천도 잘못 받아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 날인지 어디 지원할 때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에 있던 회사들을 적어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물어봐도 체크박스가 있어. 연락해도 되니 안 되니 물어봐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어차피 나는 더 좋은 회사 갈 거니까 지금 이 회사에 내가 굳이 해서 막말로 그냥 막혀놓고 나왔어. 근데 얘는 진짜 인생 스스로 하드 모드 세팅한 거야. 그렇잖아요. 왜냐면 되게 좋게 좋게 해주고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번드 브릿지라 그러거든요. 다리를 태우지 말라고. 어떻게든지 간에 좋게 좋게 해. 왜냐면 어떻게 뒤에서 만나서 보면 인더스트리가 다 작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인더스트리가 작아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좋게 만들고 문제 있으면 다 풀고 좋게 그래야지 이게 백그라운드 체크가 중요한 거거든요. 체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내가 안 좋게 하고 나온 회사들은 적질 않아요. 그런 애들도 있어. 예. 그럼 나한테 마이너스잖아. 1년, 2년 어디서 일했으면 어쨌든 도움 건데. 적어놔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 간에 일단 물어봐요. 달라고 해요. 끝난 다음에도 야,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너 레퍼런스가 그냥 입학뿐만 아니라 난 너한테 레퍼런스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 나중에 내 비자 프로세스를 하거나 어디 했을 경우에 난네 레퍼런스를 갖고 만약에 나중에 뭐 페이퍼 제출하거나 내 어떤 그 영어로 얘기하면 커버레터라고 많이 하거든요. 커버레터라고 많이 써요. 나중에 직장 취직할 때 제가 비료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 커버레터 제출하지 말라는데 제출하지 말까요? 제출할까요? 물어보는데 이왕이면 하는 게 낫겠죠. 저는 항상 말하는데 커버레터 제출하거든요. 그때 저는 같이 항상 동봉해요. 그 레커멘데이션 레터들을. 그래서 그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어떻게든 그렇게 받아내면 PDF도 뭐든 이렇게 줘요. 내 재산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이제 가치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내 인생에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항상 내가 잘 나갈 수도 없고 항상 못 나갈 수도 없고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때문에 한국보다 미국이 학연지원 더 심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인종차별도 있지. 여기서 얘기하는 인종차별은 똑같습니다. 우리 동남아 중국 사람들 무시하잖아.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네 그룹 외에는 다 적으로 만드는 그런 인간의 본성인 거야. 전 인종차별은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 똑같아. 나도 무시하잖아. 저도 같이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캠브리지라든지 이렇게 좀 회사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그라운드 체크를 잘 통과한 well educated 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마음속으로 하겠지. 티는 안 나.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리얼리티로 가면은 막 햄버거 오더할 때 분명히 알아들었어. 근데 자꾸 물어봐. 내 발음이 안 좋다는 거지. 나도 같이 무시해요, 저도. 저도 같이. 너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저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그냥 한국에만 계시면은 그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다 무시하는 것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좋은 스탠다드를 밟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레퍼런스고 그게 유학이고 그게 이제 직장을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친구도 어떻게 보면 학교 후배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더 편하게 저한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저도 편하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덕을 보는 거지 네트워크. 이렇게 그런 관점인 거죠. 너무 이렇게 제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포인트리스하게 말씀드리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찰떡같이 들으실 거라 믿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SOP라든지 에세이 제출할 때 일단 워드를 쓰는 거는 그 기본이고 뭐 글씨체라든지 뭐 글자 크기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그 웹사이트 기준에만 맞추면 됩니다. 아, 그 따로 뭐 글자 폰트라든지 이런 거.
혹시? 다 디폴트로 가세요. 그뭐 페이퍼를 제출하거나 뭐 다른 어떤 그 뭔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템플릿을 줘요. 그래서 글자 간격 크기 막 그럼 그 템플릿 다운 받아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SOP 같은 경우는 그런 템플릿 대신에 써 있을 거야. 몇자 이내, 몇장 이내. 거기만 맞추면 돼요. 레터로 해야겠죠. A4 말고 레터. 한국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A4, A3 쓰는데 미국에선 레터라고 있어요. 레터. 마이크로 워드가 또 레터가 있어요. 구글 독가도 레터지가 있을 거야.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친구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파일 가면 아마도 여기 페이지 셋업 있겠죠. 이게 A4로 돼 있잖아요. 레터로 바꿔주면 돼요. 이거. 레터. 이걸 OK 누르는 순간 이제 바뀌겠지. 글. 약간 이렇게 뚱뚱하고 약간 찌그러들어. 이렇게 바뀌겠지. 여기서 맞추면 돼요. 지금 이 폰트 같은 경우는 맑은 모드 끄지 말고. 원래 이제 디폴트로 봅니다. 말고 그냥 에어리어 쓰세요. 이거 디폴트. 그럼 되지. 약간 이런 트릭도 할수 있어. 예를 들면은 한 장에 내. 한 장에 내는데 폰트는 9로 하래.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장좀 넘어. 그럴 경우에 줄 간격을 살짝 줄여가지고 한다던가, 타이틀 부분을 뭐, 작은 글자로는, 막 이런 식으로 트릭을 써도 뭐라. 왜? 그게 중요하면 그거 이제 얘네들도 해놔야지. 당연히. 근데 그 말이 없다는 거는, 유도리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되죠. 또 제가 미국 사회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게 구멍이 많아요, 미국 사회가. 진짜 되게 허술하고, 안 된다고 했다가 뭐 하면 또 되고 막 이런 게좀 이제 한국도 오히려 한국보다 그런 게좀더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 10년 전에 떠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모두 제가 있었을 때는 오히려 뭐좀더 스트릭트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정도로 녹화는 마칠게요.